키르기스스탄에서의 마지막 날 오후 일정은 알라 아르차 국립공원 탐방입니다. 비슈케크 시내에서 70여 킬로미터 거리입니다. 여기가 알라 아르차 국립공원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가뭄비 나무들이 많아요. 가뭄비 나무를 아르차라고 하고 알라야는 다채롭다,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풍성한 곳이라고 해서 알라르차 국립공원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자유롭게 걸어 올라가셔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언덕길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오른쪽 길로 가가지고 요 주변을 보시면 꽃들이 좀 있으십니다. 예, 올라가는 길에도 꽃이 있고 올라가셔서 이 우측 길에도 꽃이 좀 있으니까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저도 같이 동행해서 올라갈 거고요. 중간에 혹시 찢어져가지고 아, 나 길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시간을 보시고 5시 30분까지 이쪽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예, 길이 하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공원 입구를 통과하여 각종 이정표와 동식물 소개, 안내판들을 보며 올라갑니다. 사진을 찍다가 리나라는 소녀도 만나고 본인을 아나라라고 알려준 분의 사진도 찍어줍니다. 곳곳에 내 눈엔 생소한 놀이기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활기찬 청년들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았습니다. 붉은 다람쥐 붉은 여우 서식지, 가뭄비 나무가 정말 많은 알라 아르차 국립공원, 올라가며 길 옆의 야생화를 촬영합니다. 소개하는 야생화는 가능한 정확한 이름을 달아주기 위해 고심하지만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알라 아르차 풍경으로 담은 10컷의 사진입니다.
유복히 피어난 야생화 촬영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는 탐방로 사이로 많은 탐방객이 지나갑니다. 꽃방망이. 아, 예쁘다. 계속 낮은 곳에서 펼쳐지는 야생화 자생지에는 엄청난 개체의 종류와 면적으로 화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가뭄비 나무들 사이로 난 탐방로, 강변 자갈길, 로. 강변 자갈밭에 향나무가, 아름드리 향나무가 이렇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강 가운데도 있고, 워낙 많은 보지 못하던 꽃들이 있어가지고 강변 곳곳에도 야생화가 지천입니다. 일단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이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손이 풀, 강변 자갈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백리향, 향기가 백리를 간다는 식물인데 날리는 향기를 맡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와, 이래서 이게 향기가 백리를 간다 그랬나 봅니다. 와, 예쁘다. 세감. 네,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코리아, 사우스, 사우스. 예예. 안녕하세요. 예. 오가는 탐방객들과 인사도 건네 봅니다. 아슬아슬한 나무다리. 강변에서 춤추는 청년들도 봅니다.
전망 좋은 곳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유로트. 야생화 촬영을 마치고 내려오며 공원의 시민들 모습을 담아봅니다. 2분 30초간 시청하시겠습니다. 붉은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는 소녀들. 공원 입구에서 다시 포범상을 만나며 약 3시간의 탐방을 마무리합니다. 경남 양산에서 여행 온 김치권 씨 일행과 남긴 기념사진. 나무다리 모습과 입구에서 찍은 붉은 해당화 사진. 마지막으로 팀원들과의 기념사진도 남깁니다. 오후 6시 로어댐이라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합니다. 오후 8시 40분 마나스 공항으로 가며 만난 일몰 사진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12일 동안 함께 하신 운영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은 키르기스스탄 탐방 특별판으로 야생화 총정리 영상이 이어집니다. 잘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